베트남 달랏, 영원한 봄이 도시. 2017년 이후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 여행지이다. 달랏은 랑비앙 고원의 해발고도 1500m에 위치하고 있다. 나트랑에서 3시간 정도, 호치민에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달랏은 고원지대답게 서늘한 날씨가 1년 내내 이어진다. 서늘한 기온으로 배추류, 화훼류, 고구마, 장미 등이 경작된다. 베트남 딸기의 주 생산지이기도 하다. 딸기와 모든 농작물은 거의 비닐하우스로 경작을 하고 있다. 면적은 한국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고,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되고, 달랏이란 이름은 즐거움, 신선함에서 왔다고도 한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달랏으로 이름을 사용했으나 실제는 현지 소수민족인 라쪽이 부르던 이름이다. 달랏의 특징은 우거진 소나무 숲과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이다. 미나리 투어와 함께했던 인기 있는 관광 명소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